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화분 있잖아요. 화분을 바니쉬를 칠해가지고 한세번 정도 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화분으로 사용할 거는 초벌구이만 해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바니쉬를 한세번 정도 칠해서 방석 코팅해서 그냥 쓰려고요. 네, 옆에는 뭐 이니셜 지금 좀잘안 됐지만 이니셜 프리티 가든도 새겼고요. 카라코도 이렇게 바니쉬를 칠하니까 색감이 좀 빤딱빤딱거리고 약간 색감 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도 이거를 구입을 했네요. 항상 필요했던 건데 이게 블로워라고 분갈이 하고 나서 위에 이렇게 다육이들 위에 먼지가 묻었을 경우 이렇게 털어주기도 하고 평상시에 먼지가 묻어 있을 때 털어주는 게 이게 블로워거든요. 제가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블로워하고 달리 이렇게 두 가지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솔까지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솔로 털어줄 일이 있으면 이렇게 솔을 껴서 이렇게 털어주는 용도. 이게 제가 하나에 한 4,000원 정도 주고, 뭐, 택배비까지 6,000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쿠팡에서 산 건데, 요거 구입했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언박싱 그냥 한 거고요.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요. 시집 가는 날 제가 이제 분갈이를 제가 이제 빠르기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 시집 가는 처녀에 대해서 그 유래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시집가는 처녀한테 아주 딱 알맞은 옷을 입혀줬어요. 연분홍색 그 드레스를 입혔고요. 그리고 카라꽃 부케를 들고서 시집을 가는 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꾸며낸 얘기고요. 요 아이에 대한 유래가 농장 사장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요. 요 시집 가는 처녀가 이름이 생긴 이유가요. 요렇게 가장자리에 빨갛게 물이 들었잖아요. 요거는 입술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입술에 연지 꽂지 찍고 빨갛게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여기 보면은 제가 좀 분갈이 하다가 여기 좀 지워지긴 했는데 요 하얀 분을 쓰고 있잖아요, 얘가. 방울복랑보다는 조금 분을 덜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하얀 분을 바르고,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가는 그 아이라고 해서 시집 가는 처녀라고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명을 찾아보니까, 학명이 코틸레돈 오르비쿨라타, 요메이리 무세메. 네? 요 코틸레든 오르비쿨라타는 이렇게 네덜란드 그 명으로 지어진 거고요. 요메이리 무세메라는 거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인데 요 뜻이 시집가는 처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말에 의해서 유래가 된것 같아요. 이 이름에 의해서 일본 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세세하게 구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틸레돈 오르비쿨라타 속인데 요메일이 무세메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요 뜻이 시집가는 처녀라고 합니다. 시집가는 처녀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된 것 같고요. 원산지는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명으로는 다른 말로 가임낭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임낭하고 요 시집가는 처녀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자세히 보면 방울복랑하고도 많이 닮아 있어요. 이거는 잎이 넓고, 그렇지, 방울복랑은 잎이 통통하고, 방울복랑을 이렇게 막 눌러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네, 요것도 참으로 멋진 그런, 시집가는 처녀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또 이렇게 목대가 튼실해요. 목대가 튼실하고, 요게 이렇게 자구를 아주 많이 만든답니다. 저도 요거를 이렇게 농장 사장님께 요거 협찬을 받은 거지만 제가 골라왔는데 보니까 아직 뿌리가 아직 안 내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집 가는 처녀답게 뿌리도 아직 안 내렸고 이렇게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 분홍색 옷을 입고 카라꽃 부케를 들고 저희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혀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보니까 분을 쓰고
방울복랑과도 많이 닮아 있어서 동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형이기 때문에 5도에서 30도 사이에 키우시면 되고요. 요것도 물 주실 때는 입장이 말랑말랑하고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저면간수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렇게 벌레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병충해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만 가끔 살균제 EM액이 있어요. 요즘에 좀 핫한 EM액이 있는데요. 그게 미생물로 된 살균제예요. 그거를 희석해서 또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얀 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주 뿌려주시면 안 좋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만든 요 화분에다가 시집가는 처녀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시집 가는 처녀,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얼굴도 예쁘지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아이라서 더욱더 오늘은 재밌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시집 가는 처녀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